해당 기간 내 이태원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총 1,90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에게 이미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 수는 5월 12일 10시 기준 101명이고 서울의 확진자 수는 64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접촉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7,27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 일주일 만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감염원 파악이 불분명하고 또 상황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클럽에 다녀간 확진자의 가족과 또 직장 동료의 그 2차 감염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3차 감염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무증상 감염이 36%가 넘고 그리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전수검사가 필수적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 인근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는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속히 자발적인 선별검사, 검체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입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서 어제 오늘에 걸쳐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기간 내 이태원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총 1,90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에게 이미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보낼 예정입니다.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동시에 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서 검사 및 자가격리토록 했습니다.